와, 눈이 부시게 이목 말모이 마야광 VIP 허삼관 강남 감격시대 빛과 그림자 제빵왕 김탁구도 했네. 자이언트 에덴의 동쪽. 와, 여기서 다 촬영했대요. 와, 저 달동네 저기. 와, 올라가서 한번 봐야겠다. 이야. 80년대 서울 변두리. 이야. 야, 이거. 오. 야. 청춘 사진관. 영창식당. 와. 야, 이거 봐라. 우물. 고깃집 해놓고. 야. 야, 이거 진짜 영화 세트, 아, 뭐라 해, 드라마 세트로. 야. 엄청나게 해놨네. 와. 오, 야, 이거. 진짜 영화 세트네. 영화에 나왔던데. 이야, 멋진데? 상해? 와, 와, 저 위에 산동네. 이야, 대단한데? 와, 영화 세트장. 시보리. 대단하다. 야, 이거 봐라. 88 노래방? 구치가와. 동전 노래방. 아, 이런 데는. 뭔가 세팅을 해가지고, 야, 변소 체험가. 야, 이거, 이거 진짜. 대박인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이거 진짜 옛날에. 서울 봉천동. 이야. 거의 비슷하게 해놨다.
야. 와, 우물, 달동네, 이야, 이야, 연탄. 아씨, 계세요? 계세요? 와, 와, 야, 근데 이렇게 미로를 만들어 놓고. 와, 와, 저 뒤집어 교회, 와, 야, 시간 이거 진짜. 야, 저 집은 그래도 좀 우리 야. 담, 이 낮은 담바. 와, 평상. 여기. 이야. 와, 여기 잠깐 앉았다 가자. 와, 대박이다, 대박. 진짜. 이 드라마 촬영장, 여기, 특히나 여기, 봉천동 지역 여기는 진짜 똑같아. 이 집들 이런데 완전히 분위기가 옛날에, 와, 진짜 잘 만들었네. 그러니까, 이거를 영상으로 찍으면은, 그리고 또 이제 소품 같은 거 갖다 놓고, 뭐, 사람 사는 것처럼 준비해 놓고 하면은, 진짜 딱 속겠어. 야. 잘 해놨어. 진짜, 우리나라에 이런 거를 촬영할 만한 곳이 많지 않으니까, 순천시 잘 했는데? 한번 와서 보실만 합니다. 정말 볼만해요. 이런 집 같은 것도 보면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다 있어. 장도 또 있고요. 좋네. 그리고 또 옷 같은 것도 빌려주고 그날 복장 같은 것도 갖춰 입고 할 수 있으니까 재밌을 것 같아. 한번 구경 오세요.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